힘없는 중소기획사 출신의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빅히트 할 수 있었나. 물론 뭐 제가 쓴 책도 그 답의 일환입니다만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때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마음은 이랬답니다. 잘 모르겠답니다. 자기들도. 우리가 왜 떴는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정말 아, 이 말이야말로 정말 인사이트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잘 모르겠다는 건 그들이 카피한 기존의 성공 공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고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여건은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뒤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또 다른 지점과 이어졌을 때 길이 되지 길을 가고 있는 중에는 그 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를 찾아서 떠났잖아요. 가다 보니 신대륙이 나타난 거죠. 망망한 대서양 한가운데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표류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방탄소년단 입장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해입니다. 2013년은. 2013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업력은 8년 정도 됐고요. 프로듀스겸 작곡가인 방식이 설립했고 초창기에 소속된 가수들은 스스로 발굴해서 키운 가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박진영 대표한테 이제 모든 프로듀싱을 다 배웠거든요. JYP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그쪽에서 매니지먼트 하던 가수들 이어서 매니지먼트를 했고요. 뭐 이런 히스토리 힘이 없는 회사였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제 작곡가 유명 작곡가가 뭐 하는구나라는 정도 밸류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였죠, 사실. 그래서 가요계엔 이런 속설이 있답니다. 작곡가가 키우면 망한다.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에게 성공하고 주목받고 나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런 가요계의 통설, 작곡가가 키우면 망한다라고 하는 통설을 깬 게 자기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사실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기존의 엔터업은 매니지먼트였고 방송국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섭외력이 있어야 되고 출연을 시킬 수 있어야 됐고 근데 작곡가가 키운다는 이야기는 컨텐츠라는 거거든요. 좋은 컨텐츠. 예전에는 좋은 컨텐츠는 그냥 가수, 작곡가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센터가 아니었거든요. 엔터업에. 작곡가 키우면 그러니까 망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작곡가가 키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이 힘없는 회사에 이 친구가 랩몬스터라는 친구 RM으로 이름을 바꿨고 활동명 바꿨고요. 진, 슈가, 민윤기라는 친구,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7명을 모았습니다. 2013년도에. 실제로 모으기는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모았는데요. 다 지방 출신들이고요. 국내파고요. 유학파나 교포 없고요. 외모도 보면 좀 수수합니다. 예. 그래서 아 물론 뭐 제가 조금 못 나온 사진들을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일부 멤버는 또 데뷔 이후라는 게 또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데뷔 전 사진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2013년도 하반기에 가요 프로를 제외한 TV 예능 프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출연 목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하죠. 9월부터 10월까지가 전부고요. 가요 프로 제외하고요. MTV, 아리랑 TV, 또 MTV, MTV밖에 없어요. 아리랑 TV와 MTV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인 줄 알았던 여기는 되려 사막이었고 백이 없는 중수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자르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후리했고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할 거래 하나는 나도 알아 한방에서 일곱이 잠을 청하던 시절도 잠이 들기 전에 이런 다를 거라는 믿음도 많이 컸어 좋은 걸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불투명한 미래 걱정에 항상 몫이었고 여맛이 상식 선배 가수를 보며 몸에 엮고 했던 꾸지란 기억 잊지 말고 딱 넣어두자고 우리의 냄새가 나 뭐 절절합니다. 이 친구들 초창기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중소기획사에 비주얼도 조금 그렇고 회사에서 섭외력이나 매체라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를 수 없었던 방탄소년단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많이 나온 이야기죠. 아까 방시혁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밌게도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공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업의 본질, 엔터업, 그리고 가수, 케이팝 본질은 뭔가요? 노래고 음악이죠. 예전 케이팝 아이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소양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 그리고 이 친구들이 활동 연차가 높아지면 이제 슬슬 음악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사나 작곡, 프로듀싱을 얘기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활동한 3, 4년 차가 되면 이번에 우리 멤버가 직접 만든 노래예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를 삼고 음악을 팔죠.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요, 재밌게 이렇게 갔습니다. 2011년 서울대 강연에서 방시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완전체 아이돌을 만드는 게 꿈이다. 여기서 완전체 아이돌이란 단순히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외모가 좋은 친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한 아이돌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7명의 멤버 중에서 2명이 이제 나중에 3명이 됐지만 직접 노래를 만들고 쓰고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특히 2명의 핵심 멤버는요. 그 뒤에 이제 보컬, 랩, 댄스, 퍼포먼스, 비주얼이 이제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더해지면서 방탄소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출발이 음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빌보드 수상 기자간담회에서 리더 RM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진심으로 느끼냐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K-POP 아이돌은 유명한 작곡가나 유명한 프로듀서한테 곡을 받아왔고요. 그걸 이제 무대에서 트렌디한 노래를 불렀죠. 거기에는 뭐 사랑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는 토픽들은 있었지만 그 자신들의 팬그룹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녹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 업의 본질에 충실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죠.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에노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재밌는 이제 단어들이 몇 개 보이죠. Insult to the sky 저런 단어 보이시죠. 저 단어가 그냥 보시면 그냥 뭐 서울에서 하늘까지라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학 가는 게 인서울이냐 인서울이 아니냐거든요. 서울 안에 소재한 대학을 가냐 마냐냐 이거든요. 뭐 투더스카이 잘 아시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야기하는 거고요. 절절하게 이제 어른들이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밖에 나 같은 애들이 넘친다. 본인들이 가사를 직접 쓰면서 자기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노래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팬층들은 당연히 여기에 호응하기 시작하죠. 기존에 들을 수 없던 노래들이었거든요. 물론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바 래퍼라든지 언더에서는. 오버그라운드에서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전력을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자신 세대들의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방탄소년단이 뭐 처음이라고 하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맨날 서태지도 그랬고. 근데 2000년대 이후,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팬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It's the Zach Sang Show. We are backstage at the AMAs, and I'm with BTS. You're with BTS. Oh.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guys. Oh, it's an honor to, you know, like, be here. Is it really? I mean, this is beyond a dream, because I feel like you guys, your dream to perform and to eventually become idols, right? Right. But to crack Western pop culture, it's really never been done. Yeah, it's since it's radio, you can't. I don't know if you guys can't see our face or something, but we cannot still believe it. I mean, like, it's still unbelievable for us. What was your dream growing up? Like, when you first realized that you wanted to sing, like, what was your end goal? What did you want to see yourself do? Go to the Billboard. Yeah, go to the Billboard. I made it. Get on the Billboard charts. Yeah. I mean,
pretty insane. Yeah, it's a dream for everyone, every artist. You guys are doing it not just by creating incredible music, right? You're working with Steve Aoki, you're working with Designer, but your music embodies change and it fuels change, right? It's about the belief of the next generation of our world. You feel that? Special, thanks, dude. For saying that. Thanks for saying that. It really does. It gives me goosebumps. Oh, really? Just the fact that here in America, we're embracing lyrics that are solely in Korean. Right. You're proving that music is without borders. Music truly transcends languages. We believe that. And when you come up with your lyrics, I mean, it's fueled by your own life. Like, you've released songs about, right, you know, going to school and being turned into studying machines. That's correct. I mean, you know us. Do you feel like that's a risky move, trying to create those types of conversations? That's truly, like you said, it can be a risky move. But, you know, like, somebody got to say that. I think it should be us, you know. Like, why don't we say that? Like, somebody needs to say about those topics, right? They do. Yeah, except parties. Or, you know, parties are good, but still, we need to talk about school, you know, like something like that. And, I mean, I just keep, when you release music, my ask is keep using Korean lyrics. I think what you're doing with music and how you're connecting people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world and realizing that one person's struggle on one side of the globe is the same as somebody's struggle here, it's a big deal. So it is a big deal. You're doing a lot of good. Truly. Thank you. Truly. Thank you. We're so consoled. It's very cool. Thanks. Hey, appreciate all of you guys. Appreciate you. Thank you for your... 예. 보셨다시피 이제 그들이 쓴 가사,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한 젊은 친구에게만 이제 공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보셨다시피 이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리,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 전 세대 글로벌로 더 크게 호응을 이뤄내며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글로벌 팬덤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것들 있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고 가사 이야기를 하고 좋은데 그러면 뭐 유튜브가 아무리 좋고 뭐 소셜미디어 좋다고 해도 그거 우리나라 노래로 된 거 뭐 불러본들 누가 알아듣냐. 한국어 뭐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무슨 영어나 중국어처럼 뭐 인구가 많은 영어 랭귀지도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방탄소년단 노래가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 것처럼 이런 형태로 노래가 유튜브에서 팬들이 만들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기 역시 용감하게 킥킥들이 나 랩덤을 갈리고 깔린 랩함을 등 다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들이 나를 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명치에 힘빡 주고 다른 전화 나를 칠 준비됐네 힘껏들 준비됐네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가 첫 번째 줄은 한글 가사고요. 두 번째 줄은 그 한글 가사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로마자 표기입니다. 세 번째 줄은 그 가사를 번역한 거죠. 의미 번역을 한 겁니다. 모든 노래가 이렇게 유통됩니다. 이건 기획사에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가사를 써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글로벌에서 전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시대든 어떠한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를 유통시키려고 하면 한국어로 된 가사를 영어로 옮겨야 됐고요. 영어로 옮긴 걸 다시 음반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현지 프로모션이나 레코드 제작사도 잡아야 되고요. 쫙 돌아가잖아요. 소셜미디어 이전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팬들이 다 따라 불러요. 해외 공연을 가도.